따라간다 따라간다 나비 따라간다. 아 미쳤어. 쪼꼬쪼꼬 벼랑 위에 뽀뇨처럼 꽃밭 속에 뽀야미. 저 뽀야미랑 애플이랑 미에 꼭 데려오고 싶어요. 뽀야미 애플 미에. 아 근데 이사부 친구들 이사 보내기가 너무 마음 아파. 냄새 맡아. 친구들 이사 보내기가 너무 괴로운 일이라서 못하겠어. 언젠간 해야 할 것이고. 근데 지금은 아니야. 지금은 내 친구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. 이제. 아 아 힐링된다. 너무 이쁘다. 저 빛나는 거 봐요. 뽀얘가지고. 뽀야미. 뽀야미의 영어 이름이 뭐 화이티 이런 거면 되게 이뻤을 것 같아. 스노이 화이티 막 이런 식으로. 뽀야미라는 음차 자체도 뽀야타 거기서 따온 것 같은데 미국 이름도 좀 이렇게 이쁘게 해주지. 미국의 개미핥기 동숲 캐릭터 이름이 안토니오래요. 그래서 뜬금없이 왜 안토니오야? 하니까 한국 이름으로는 퍼머건데 맞나? 아 맞나? 기억이 안 나네. 왜 안토니오냐 하니까 엔트이터 엔트이토 안토니오 이런 나름의 유머인가? 센스인가? 가 있긴 하대요. 와 저 나비 꽤 디테일하다. 모양이 저 소닉 나비 아니야? 엄청 빠른 거? 맞네 소닉 나비 엄청 빠른 거. 아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다. 이게 그 동물 유튜브 보는 기분인가? 보기만 해도 행복해. 아 한때 그 생각을 좀 했어요. 우리는 동물원 보면서 아 갇혀있는 동물들이라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. 뭐 누군가는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동물원이 없다면 저희 도시 사람들은 저렇게 갇힌 동물들이 너무 불쌍해라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동물원이 있는 덕분에 동물원에 갇혀있는 동물들이 너무 불쌍해라는 생각을 하게 막 도와주는 것 같아요. 만약에 동물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갇힌 동물들을 보면서 와 갇혀있는 게 너무 불쌍하다 꺼내주고 싶다고 동물을 위해 힘쓰고 싶다라는 생각조차 안 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동물을 볼 수가 없으니까 도시에서. 그래서 좀 마음 아픈 일이지만 동물원이 있는 게 그러니까 반면교사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렇게 갇혀있는 동물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도시 사람들이 더 생긴다면 동물의 권리에도 좀 힘을 써줄 것이고 그래서 동물원이 필요하지 않을까? 존속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거 아닐까 싶긴 해요. 저도 동물들 갇혀있는 거 보면 되게 마음 아픈데 그것조차 못 본다면 우린 동물을 볼 수도 없고 갇혀있는 동물을 보면서 불쌍하다,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안 들 것 같아. 그래서 동물원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. 진짜 동물까지 행복할 순 없을까? 거기 있는 동물까지 행복하고 인간도 행복하게 공존할 순 없을까? 그런 일을 좀 하고 싶네요. 동물을 위한 일 그리고 해외 봉사를 위한 일을 하고 싶어. 돈 벌이가 충분하다면 제 능력이 충분하다면. 하... 뭔가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 이런 걸 좀 가지고 싶네요.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. 그렇다고 내가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왕 남을 위해 할 거라면 진짜 누군가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 정도로의 도움을 주는 큰 봉사? 해외 봉사? 그게 직업이면 참 좋겠다. 막 월 200씩 받고 뭐 대만, 뭐 타이완, 필리핀, 태국, 푸켓, 보홀, 방콕 너무 휴양지인가? 캄보디아 막 이런 데서 아, 한 달 두 달 살면서 한 달에 막 200씩 받고 봉사하고. 아 너무 배부른 소린가요? 봉사인데 대가를 바라고 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솔직히 사람을 유지하는 게
썩 그것만큼은 아니죠. 썩 그 보람만은 아니지. 사실 돈도 있어야 생명 유지고 활력 다 되는데 그게 없으면 좀 힘들지. 뭐야 이 표정가. 저 입 살색 부분이 진짜 포인트야. 저 3자 입이랑 3입 나 안 보네. 아 나까지 아 일어나는 거 봐. 은근 안 봐준다. 저 뽀야미가 진짜 이쁜 게 저 민트색 손발 꼬리 완전 아, 완전 그 민트 완전 화이트 민트 대박이다. 대박 이쁘다. 이거 이 최고다 이거. 아 이거 매일 표지판 보고 있어. 대박 대박 이뻐. 멋진 시를 지었어요. 한번 들어주세요. 오렌지보다 바나나보다 달콤한 당신의 미소 들어본 것 같은데. 뭐 뭔데? 귀여운 건 알겠어. 아 너무 이쁘다. 아 저 흰자도 약간씩 움직이네. 검은자 흰자가 이 뭐보다 따라간다 따라간다. 나비 따라간다. 아 미쳤어. 미쳐 우리 뽀야미. 뽀야미를 그 마일섬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2시간 정도 노가다를 했어요. 마일이지 한 40회씩 쓰다가. 그런데 쭈니는 단 두 번만에 나왔다고? 그리고 원할 생각도 없었는데? 말도 안 돼. 파찌님 안녕하세요. 오늘은 친구들 관찰 일기예요. 귀요미들 관찰하기. 그 괄호치고 도촬하기. 아 너무 이쁘다. 벼랑 위에 뽀야미. 꽃밭 속의 뽀야미. 아 최고다. 진짜 무슨 그 센과 치히로 같은 일본 영화에서 나올 귀여운 캐릭터 같아. 게임이 참 이렇게만 보고 있어도 너무 힐링된다. 마을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? 갈아엎어요? 에이 왜요? 마음에 안 들 게 뭐 있어요. 꾸미는 것 뿐이지. 자연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할 수 없어요. 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. 하지만 좀 더 이쁘게 만들 수는 있겠지. 전력 부수고 있어요? 왜요? 아! 뽀야미는 신이야. 귀요미 신. 저도 막 절벽, 그, 하천, 이런 거 다 개조하고 싶은데, 건들기 무서워가지고, 그냥 두고 있어요. 괜히, 돌이킬 수 없어질까봐. 그래도 오리지널 쪽이라. 내추럴리즘. 뽀야미 너무 귀여워. 아 힐링된다. 저 짧고 민트색 몽실몽실한 풍선이 너무 귀엽습니다. 그러니까 집에 있어. 이 기회야. 뽀야미를 집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기회야. 야야 저 야 뽀야미 뭐 봐? 곤충 백과보네? 뽀야미는 신이야. 하지만 유일한 단점이라면 집 노래가 너무 무서워. 약간 그 몽상 몽각 어? 얼굴 왜 그래? 약간 그 몽정 몽 뭐지? 몽환적이다? 자각몽 같은 거 할 때 듣는 노래 같아.
몽장가, 몽상, 몽장, 몽상가, 몽상 사람 이런 느낌이야 노래가. 어, 팀케케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친구들 옵저브 다이어리. 특별히 귀여운 친구들 관찰하기. 아, 보고만 있어도 너무 힐링돼. 너무 마음이 슝. 영화다. 어디 봐? 아하하, 너무 귀여워. 어, 내려왔어. 저 짧은 다리로 내려왔다고. 뇨뇨뇨뇨뇨. 뭐해? 뇨뇨뇨. 아, 인사 안 했구나. 아직 미안, 깜빡했다. 저도 막 지금 뵙고 싶었답니다. 뽀뚜뚝. 뭐해? 오늘 걸친 옷은 귀족 코트, 노블레스 코트. 약간 스토커 같아. 아, 맞아요. 그래서 어, 맞아, 스토커 같아. 아, 나 모자요? 여왕관, 여왕왕관, 여왕왕관 끼고 있어요. 아, 눈 땡그러지는가 봐. 회원꾼님 안녕하세요. 네, 고마워요. 초코파가 마음에 드셨다니. 오늘은 제 친구들 스토커 같아. 아, 근데 이건 너무 스토커야. 이건 진짜 도찰. 너무 스토커. 그래서 카메라는 키지 말자. 그냥 이렇게 보자. 초코포예요, 초코포. 뇨뇨뇨뇨뇨. 뭐해? 회원꾼님, 초코포 반짝친구 고마워요. 방을 꾸미는데 꽤 신경쓰고 있어요. 어떤 부분에 신경쓰는지? 난 알지. 어? 어? 이상하다? 뽀얀이 항상 저기에 그거 있었는데? 저기에 그거 있었는데, 그 뭐야? 그 햄스터가 햄스터 집 키우고 있었는데 없네 지금은? 어, 안대랑 메이드복 있다. 아, 저 눈 땡그러지는 거 봐. 나 좀 가까이서 보고 싶다. 에잉, 땡그래. 아, 너무 땡그래. 안에 있던 두 가지? 안 되는, 어느 생각 보는 건가 내가 줬대요. 난 잘못 들은 것 같아. 안 되를 줄 생각은 없었는데. 안 되를 갖고 있었을까? 뽀얀이랑 결혼? 가능할까? 아, 모르겠어. 뽀얀이랑 결혼해야 되나? 아니면은 부캐랑 해야 되나? 아니면 애플? 아니면 그 뭐야? 미에. 아, 미에 영어 이름 기억 안 나. 되게 컬러풀한 베이비 베어 만나고 싶은데.